셀카 모드로 찍으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나무는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370년 된 나무입니다. 나무도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대군초등학교에 있는 나무는 100년이 채 안 됐을 텐데 이거에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. 물론 키는 비슷합니다. 근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른가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.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아예 성장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서 상당히 오늘 반성을 하고 있고 반성을 하게 된다고나 할까? 좀 더 건강하게 우람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부터 합니다.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보고 아니면 또 누군가를 지켜주는 역할들을 370년간 아마 해왔을 거예요. 은행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잡념을 사라지게 해주고 또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향교나 교육기관 같은데 특히 많이 심어놓는데 학교에 주로 꼭 은행나무 두 그루는 있죠. 그래서 공부하는 옛날부터 공부하는 학당들에는 은행나무 두 그루는 항상 심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향교 같은데 가보면은 오래된 향교 같은데 보면은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 나무들은 아마 틀림없이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.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 시간, 지켜봐온 시간 300년 이상입니다. 제가 진화를 사랑으로 지켜온 시간 뭐 14년 진화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을 지켜온 시간 기간 뭐 40일, 42일 날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좀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산이 없었으면 바람이 없었으면 강이 없었으면 바다가 없었으면 이런 걸 가정해 보면 우리는 참 별것도 아닌 존재이지 않을까.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게 좀 너무나 가벼워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긴 세월 동안 누군가를 지키는 거 한번 우리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굿모닝. 오늘 아침도 즐겁게 시작하죠.